다윗이 라마 나욧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참느냐?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스포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오늘은 다윗의 후원자 요나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대적자였다면 요나단은 다윗의 후원자였습니다. 다윗이 고통 가운데 원수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다윗을 전심으로 또 도와주고 후원했던 후원자. 여러분, 이 다윗에게 힘든 시기에 꼭 필요했던 후원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무엘이고요, 두 번째가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장 1절을 보면 다윗이 라마나욧에서 도망하여라고 나와 있잖아요. 라마나욧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다윗은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자신을 기름 부어 세웠던 자신의 영적 멘토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라마나욧에서 다윗은 사무엘의 따뜻한 품 속에 위로받게 됩니다. 사무엘의 기도를 받게 됩니다. 라마나욧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 공동체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라마나욧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자들을 위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고 강한 자가 인정받고 높아지는 그런 바벨탑 같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마나욧 같은 공동체도 있습니다. 환란당한 자, 약한 자, 핍박받는 자들이 섬김의 1순위인, 그들이 VIP인 곳, 그게 라마나욧이죠.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라마나욧 공동체 되기 원하고요,
그 라마나의 공동체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무엘이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의 후원자가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20장 1절은 다윗이 라마나에서 도망하여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두 번째 후원자 요나단에게 이르되 라고 나와있습니다. 요나단. 아, 요나단은 다윗을 전심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근데 요나단이 누구였습니까? 아,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대적자, 대적자의 아들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왜요? 사울이 왜 이렇게까지 다윗을 경계하고 대적합니까? 자신의 왕 위가 다윗에게 뺏길까봐 플러스 내 아들 요나단에게 왕 위가 이어지지 않을까봐 내 아들이 왕의 자리에 앉지 않고 다윗이 왕의 자리에 앉을까봐 그래서 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요나단은 앞장서서 사울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다윗을 대적해야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높아지는 순간 요나단은 왕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대단한 일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다윗의 후원자가 됩니다. 다윗을 전심으로 돕는 자가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다윗 스토리 가운데 또 다윗의 도망 스토리 가운데 가장 부각되고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다면 요나단이 아닐까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어떻게 이렇게 다윗의 후원자가 됐을까요? 누구보다도 대적자가 될 수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의 대적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제가 누구보다도 그 사람의 후원자가 되고 그 사람의 격려자가 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가리워지고 내가 덜 주목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더 후원해주는 그 사람의 대적자가 아니라요. 이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정말 그런 인생 살고 싶거든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덜 주목받았을 때 그때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도 요나단처럼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또 후원하는 그런 위대한 조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그런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 될 줄 믿습니다. 네,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첫 번째 요나단은 인정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아버지 사울이라고 하는 인정의 관계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죠. 하나님의 뜻.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 안에 다윗이 이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떤 인맥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요나단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이렇게 다윗의 후원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여러분 요나단이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더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자신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내 영광도 추구하고 내 나라를 더 원했다면 다윗의 대적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의 대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원자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요나단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니 어떤 자신의 욕심, 자기 중심적인 삶에 대한 미련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 중심, 내가 주목받고 내가 높아지는 그 일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매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더 큰 눈을 가지고
대의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 그게 바로 요나단의 모습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요나단, 이 시대 요나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구함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때, 여러분 그 영성, 그 신앙 가진 자는 결코 내 자리를 위협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대적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합력하길 원하는 것이고 돕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반드시 큰 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큰 자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라,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단이, 후원자로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떤 메신저였는가,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딱 정리하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정죄의 메신저가 아니었다. 또 절망의 메신저가 아니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위로의 메신저요, 또 하나님의 메신저였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많은 메신저들이 찾아가죠. 그런데 어떤 메신저들은 정죄의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또 어떤 메신저들은 절망의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정죄의 메신저는 무엇입니까? 야, 너 이렇게 대적 많은 거 네 죄 때문이야, 너 잘못 살아서 그래. 정죄의 메신저죠. 또 절망의 메신저는 누구입니까?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대적에게 쫓기면서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 무엇보다 대적에게 쫓기면 불안하죠.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함께 뭐 절망을 얘기하고요, 함께 염려하고요, 긍정적인 얘기를 나누지 않는 그런 메신저가 절망의 메신저.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도대체가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깊은 절망의 심연으로 빠져드는 것이죠. 근데 이 절망의 메신저, 정죄의 메신저가 있는데, 요나단은 정죄의 메신저가 아니었다. 절망의 메신저가 아니었다.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요나단에게 얘기하죠.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아니야. 너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정죄의 메신저가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자주 이런 실수하거든요. 정죄의 메신저로 내가 잘못 살아서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정죄의 메신저가 아니라 요나단, 진정한 후원자는 정죄의 메신저가 아니다. 위로의 메신저이다. 허물을 오히려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메신저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요. 또 3절 보면 다윗이 불안해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2절 보면 요나단이 아니야, 너 결국 죽지 않을 거야. 그래도 3절 보면 아니야, 나 죽을 거야. 너의 아버지 사울이 너한테 얘기하지 않고 나 죽일 거야. 막 불안해하는 모습 보입니다. 그때 요나단이 함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무서운 사람이지 절망의 메신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불안해하면서 불안을 증폭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를 오히려 토닥여줍니다. 소망을 얘기합니다. 또 약속을 합니다. 그게 4절이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걱정하지 마. 예,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모습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요나단이 이제 다윗과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면서 하나님이 너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너 반드시 지켜줄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 맹세할게. 하나님의 메신저로, 또 위로의 메신저로 후원자 역할을 감당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금 다윗과 같은 대적자, 뭐 직장에서 뭐 어느 곳에서든 핍박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요나단처럼 후원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요? 정죄의 메신저 아니요, 절망의 메신저 아니요,
위로의 메신저, 하나님의 메신저로 그런 요나단의 메신저 역할 감당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울 같은 대적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요나단 같은 후원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떤 사람이 더 부각됨으로 인해서 내가 덜 주목받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종종 우리 삶에도 일어나는데 그때 사울처럼 돌변하여 대적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요나단처럼 후원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매이고 나의 나라 나의 영광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매이게 될 때 우리도 요나단처럼 다윗의 후원자가 될 수 나의 다윗의 후원자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그런 영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단이 감당했던 메신저 역할 우리도 감당하기 원합니다. 정죄의 메신저, 절망의 메신저가 아니라 위로의 메신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나의 다윗, 고통 가운데 있는 쫓기고 있는 그 영혼 진정으로 후원할 수 있는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사명자 요나단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